내일. 여, 돌아.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해. 너답지 않다고. 나답지 않다? 뭐야 그게? 네가 누군가를 위해 몸을 움직이다니 어울리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. 너희들이 애송이였던 시절부터 수많은 신세를 졌던 건 어디에 누구였다고 생각해? 매력엔 감사하고 있어. 그러니까 야말로 너를 멈출 거야. 할 수 있냐? 울보더라. 할 수 있어. 이 이상 누군가가 사라지는 거는 이제 질색이니까 누가 사라진다는 거야. 멜님을 약보지 말라고. 저기 얘기를 못 따라가겠는데요. 누군가가 사라진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요? 매슈, 너는 멜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한 거니? 무슨 얘기 말인가요? 어떻게 된 거야 멜? 이렇고 저렇고 한 것도 없어. 매슈 레이어는 멜님의 부하가 된 것뿐이다.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속여서 이용해먹고 있는 건가? 하나하나 부하에게 설명하는 건 귀찮을 뿐이야.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고 어서 빨랑 그 모자를 내놔. 쇼콜라도 바보 같은 흉내는 그만둬. 바보는 니쪽이야. 모자 뺏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잖아. 딱히 네가 어떻게 되든 쇼콜라는 상관없으니까. 그렇게 내가 싫었던 거니? 너 역시 쇼콜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그럴 리가 없잖아. 우리들은 자매 아니야? 너 같은 언니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. 다치기 싫으면 어서 모자를 내놔. 이만큼이나 말했는데도 안 되는 건가? 그럼 강제로라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어. 이번에는 얌전히 물러나주지. 다음에 만났을 때는 모자를 받아갈 거야.